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오늘 우주항공주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 꾸준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인터넷의 활용과 그리고 또 이를 접근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리고 또 원웹 게다가 아마존까지 뛰어들었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 쪽에서 물론 초기에는 인터넷을 어디서든지 그리고 또 어떤 음영지역 없이 지구 전체에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테슬라의 역할, 특히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 인터넷이 돼야 충분히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앞으로의 전략적인 비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국내에서도 정부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 얘기 올해 안에 마무리 짓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 또 5년 이내에 우주개발의 예산이 한 2배, 그래서 한 1조 5천억 가까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런 자금에 따른 변화들도 한번쯤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강했지만 잠시 쉬고 있는데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들은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항공기 부품이나 항공기 설계 그리고 또 제조 쪽에 주력하는데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항공 MRO라고 하는 사업들이고요. 항공기 개조하는 쪽이죠. 그래서 화물기 쪽으로 갔다 여객 쪽으로 가는 뭐 이런 변화들도 앞으로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항공 원소재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물류센터와 관련된 쪽에 직납이 가능한 업체가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사라든가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 그리고 또 블루 오리진 이런 쪽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대한항공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굵직한 회사들의 매출자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모멘텀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의 패턴들은 아무래도 직전 고점대 부근에 박스권 상단부가 오다 보니까 좀 영향력은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관점 쪽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소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어지고 있는 실적 변화와 함께 다음 레벨업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23,000원대, 손절가는 1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주 중에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관련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반정민 소장 함께 했던 지금 로봇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주항공주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지금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정책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지난 29일에 2023의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가 좀 개최가 됐었는데 이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지난달 초에 산자부에서 발표했던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한 4월로 예정, 그러니까 이번 달로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정부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로봇주와 관련된 테마는 좀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배달용 로봇, 보행로 이동을 허용하고 또한 순찰과 소방 그리고 건설 등의 모든 공공 업무에 대해서도 로봇을 활용한다는 청사진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에 대한 1.0에 대해서 로봇과 관련된 그 생태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종목 중에는 그 RS 오토메이션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모션 제어 및 그 에너지 그 제어 장치 등을 제품금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전 개통의 안정화를 위해서 필수 요소인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시장에서도 PCS 그 영업을 확대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 그
2017년 때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이 RS 오토메이션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이후로부터 약 4년간 총 개발비에 한 72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 과제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산자부로부터 그 최종 개발 완료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승인을 완료를 받았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이번에 그 23 그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 때 RS 오토메이션이 좀 연사로 좀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을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 정책과 굉장히 좀 연관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로부터 반도체 물류 라인 그 제어 장치를 좀 수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 1월에 그 선전 한스 모터 SNT라고 있는데 이게 중국 기업입니다. 이 중국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로봇 모션 제어 핵심 공급을 제어와 관련된 핵심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테마도 다양하고 단순히 그 반도체와 그 로봇과 관련된 정부 정책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15,600원 이하대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200원인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시총이 다소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비중을 좀 적게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중에서 RS 오토메이션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 14,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